오는 13일 제11대 전국 비구니 회장에 취임하는 육문스님이 어제 집행부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사실상 신임 집행부로 출범했습니다. 11대 집행부는 전국 비구니 회관의 문턱을 낮추는 것으로 공약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제11대 전국 비구니 회장으로 육문 스님이 당선된 지 20여일 만에 새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제11대 집행부는 어제 오후 전국 비구니 회관에서 전임 집행부로부터 인수인계를 마치고 사실상 이날 출범했습니다. 새 집행부는 전국 비구니 회관의 문을 개방해 문턱을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일하는 비구니회, 비구니 권위 향상 등 공약 실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비구니 대중들에게 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부터 우선 갖추자 해서 젊은들, 전국에 이제 스님들이 서울 올라오시면 편히 쉴수 있게 그 문어부터 개방할 생각입니다. 제10대 회장 명우 스님과 운영위원장 개환 스님, 기획실장 지용 스님과 11대 회장 육문 스님과 취임준비위원장 임대 스님, 총무부장 자연 스님을 비롯한 신임 집행부 스님들이 배석한 가운데 재무 현황과 직인 등을 인수인계했습니다. 전 신임 회장 스님들은 두 손을 맞잡고 감사와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수행자이기 때문에 비군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좋은 회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잘 드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게 회향을 해가지고 11대 집행부는 수석 부회장의 효명 스님, 부회장의 일연, 일진, 상화, 본각 해주 스님을 스님해 전임 집행부보다 부회장단을 확대했습니다. 총무부장엔 자연, 기획실장의 해조, 재무부장의 명현, 교무부장의 대현, 사회부장의 정관, 소외부장의 해욱, 규정부장의 해성, 문화부장의 해연, 사서실장의 진명스님을 임명했습니다. 11대 집행부는 내년 3월경 임시총회를 개최해 논란이 됐던 회칙을 개정하고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대중스님들의 바람을 거쳐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변화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시작부터 박차를 가해서. 전국 비구니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일원동 법룡사에서 제11대 회장 육문 스님의 취임 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